네,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식물이 전라남도 완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속다나제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어떤 식물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의 양종철 연구사 지금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양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수목원의 양종철입니다. 네. 이름이 속다나제비. 제가 맞게 띄어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식물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속다나제비는 크게는 이제 꼴뿌가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네. 꼴뿌가의 식물들은 이제 전 세계에 약 3,500종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라벤더, 로즈메리와 같이 이제 대부분이 향이 좋고 약용으로도 이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한 100여 종의 꼴뿌가 식물들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확인된 속다나제비는 다른 꼴뿌가 식물들과 비교해서 키가 8에서 20cm로 매우 작고 네. 꽃잎에 분홍색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이 속다나제비라는 국명은 우리나라 식물 중에 속단이라는 식물과 가장 유사하여서 속다나제비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아, 예. 속다나제비 이렇게 발음을 해야겠군요. 지금까지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식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된 건가요? 예, 저희 국립수목원은 2003년부터 이제 식물 전문가분들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식물 정보 구축을 위한 분포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랜 시간 많은 연구자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연구 수행 결과 그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새로운 식물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이제 그 속단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속단아제비다. 이렇게 그 명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 네.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비슷한 종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식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속단이라는 식물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예. 근데 속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1m 가까이 이제 키가 크고요. 네. 잎이 둥근 형태이면서 전국 산지에 분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속다나제비는 꿀뿌가에서도 이제 파라프로미스라는 속에 포함되는데요. 이 속의 식물들은 이제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 24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 속에 포함되는 식물이 이제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 속다나제비 그 영상 사진을 보니까요. 뭐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네.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에 발견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선 꿀뿌가 식물 대부분이 이제 관상용으로 이제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고요. 네. 또한 약용으로는 뭐 아직까지 약효성 검증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식물을 기침과 보혈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예. 약용으로서의 가치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또한 학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확인되지 않던 미기록 속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 지리학이나 분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 발견될 당시 뭐랄까 이렇게 네. 군락으로 발견이 됐습니까? 무더기로 발견이 된 겁니까? 아직까지 뭐큰 군락은 확인되지 못했고요. 예. 이제 앞으로 좀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분포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발견된 걸잘 보존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국립수목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이 속다나제비에 대한 세부 분포 조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물체가 작고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종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많은 분포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분포지 조사 이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속단아제비에 대해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 양종철 연구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